미국에서 자동차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는 100만여 건으로 절반 넘게 시카고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특히 한국산 차량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로 한국산을 애용하는 우리 동포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경자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지난 한 해에만 일어난 차량 도난 피해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도난 사건 중 55%가량이 시카고 지역에서 발생해 전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고차 수요가 늘고 자동차 부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차량 절도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Reporting the police office? Yeah, we did, but it was, you know, it's gone, so it is what it is. I'm just trying to be careful. There's nothing I can do about it, you know? 운전자를 위협해 차를 빼앗는 카재킹부터 운전자가 없는 차량을 몰래 타고 달아나는 범죄까지 종류도 다양한 상황. 여기에 SNS에서 구체적인 수법이 드러난 이른바 절도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가담하자 현지 경찰은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Oh yeah, no, I think it's gotten worse for sure. Yeah, I definitely think in the area there's been more carjackings and it's concerning. 위험한 동네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으니까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경찰서에서 뭉쳐서 태스크포스 같은 점으로 이제 그 문제를 좀 썰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경찰서마다 그게 좀 큰 문제예요. 문제는 특정 기간에 생산된 기아, 현대 자동차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키나 리모트 키 없이는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보안 장치인 이모빌라이저가 일부 차량에는 장착되지 않았다고 알려지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시카고에서 발생한 전체 자동차 도난 사건 가운데도 기아 현대 차량이 38%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주로 한국 상표 차량을 이용하는 동포들은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현대차를 갖고 있는데 저 하는 일이 영업 쪽이라 하도 많이 돌아다니고 시카고도 방문을 자주 하게 되는데 아주 파킹할 때도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항상 뭐 저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현지 공관은 동포들에게 차량 문단속을 더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차량 잘 닫혀 있는지 문단속 꼭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야간이나 아니면 좀 위험한 지역에서는 주차를 최대한 자제하시고 또 내리실 때 항상 주의를 잘 살펴주십시오. 절도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나 여러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은 꼭 문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기아 현대차는 핸들 잠금 장치 무료 제공과 함께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표에도 일리노이주 등 미국 20개 주 이상의 주 법무장관들은 기아 현대차 도난 급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YTN 월드 박경자입니다.